망했나봐. 잠자고 있으니까 등신 같나봐. 애꿎은 유리문만 밥살이 났네. 들어 다같이 힘을 모으자.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그리고 그 정치의 변화에 녹색당이 하고 있는 여러 실험들과 상상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밥을 배달하는 자전거입니다. 김밥 300개를 싣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당원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힘내시고 많은 투쟁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기 네, 저 당원을 찾습니다. 네, 춘천 녹색당 청년 당원 김밥 200개 구루마 끌고 계신 당원. 네, 제가 자전거에 김밥 싣고 오다가 자전거 넘어지고 당원들과 헤어져가지고 이제 당원들 찾았습니다. 김밥 그 300개 가져왔거든요. 네, 당원들 맛있게 김밥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찾아서 아예 일어나가지 젊은이라네. 저는 예, 그 녹색당에서 지금 이렇게 박근혜 퇴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 퇴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만들어갈 세상과 그런 정치를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는 예, 이 자리가 되어서 더 너무 더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장 대신 행복을, 안보 대신 평화를 원합니다. 이게 어느 당인지 아십니까?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1등, 2등, 3등만 존재하는 자기들끼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정치를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빨가라 색발장소!
바보. 네, 녹색당 스티커 그냥 드립니다. 네, 이렇게 스티커 더 드릴게요. 하나만 더. 네. 아, 두 장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녹색당 알고 보면 괜찮은 정당. 녹색당. 강원. 네, 데뷔전 조용필 같은 정당. 강원님 강원이잖아요. 네, 자, 녹색당 스티커 드립니다. 네. 네, 아까는 지쳤지만 지금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녹색당원들이 많이 온 것도 좋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녹색당 녹색당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질문을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요즘 의욕이 납니다. 왜냐?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녹색당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구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 놓으세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자, 지금 사람 빌려. 사람 빌리니까 안 되니까요. 사람 빌리니까요. 예.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순실과 박근혜와 청와대와 그리고 보수라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고 해서 아직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물러나자마자 구속입니다. 박근혜 주변 사람들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물러나는 순간 구속입니다. 자, 박수 쳐서 저 선생님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권력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 권력은 자기네 부와 권력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자기가 돈 벌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에서 말씀하세요. 네, 어디? 좀 앉아주세요. 여기서 앉아주세요. 뒤에 안 봐요. 물려놔버리면 사람들이 너무